우리가 계속 지금 3일 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가, 특별히 지옥에 가는 대표적인 8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지옥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보고 온 사람들의 그런 것을 간증을 듣고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보고 나면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을 것 같아서 아유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제 지옥이 어떻다 이런 간증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마 그걸 보고 나면은 좀 너무 끔찍해서 잠자기도 잠자리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아유 안 되겠다고 이렇게 미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사람이 죽죠. 죽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 역시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음부의 지옥에 대기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백보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천국이나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때 주로 지옥에 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시는 대로 여기 보면은 앞으로 큰 7년 대환란이 있다겠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기 전에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여기는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마지막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한 사람들과 휴거된 사람들이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그 변화체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된다고. 물론 이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발악을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지만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권세 있는 천사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다가 천년 동안 가두고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 심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건지 아니면 백성이 될 건지 천년왕국에 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이게 나눠진다 해서 믿는 자들 그리고 이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주님이 다 그 앞에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은 이에게 백성으로 들어가고 염소들은 그 이 사탄이 가게 되는 무적의 아니 지옥으로 아니 여기 지옥으로 바로 염소들은 가게 된다 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같이 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천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여기 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고 출생하게 된다 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 충성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데 이 천년 왕국에
백성은 양으로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상급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여기 성도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이 무적에게 가둬놨던 사탄을 풀어놓으면은 이 사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특히 곡과 마곡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을 이제 에워싸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탄을 풀어놓는 목적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어때요? 여기 흰 보좌, 큰 보좌에서 심판을 하는데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 둘째 사망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대.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 이게 보니 이 영원한 불못인 둘째 사망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주된 사람들 여덟 가지를 거기에 말씀해 주시고요. 첫째가 어떤 사람이?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지난주에 여러분 그 말씀 드렸죠?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어떤 그런 점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딜 간다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못이에요. 불과 유황이 탄 그곳에 던져져, 이것이 둘째 사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니, 육체가 죽는 건 첫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상 숭배자들은 거기에 보면 어때요?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간다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란 그럼 뭐냐? 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는 거예요. 네. 첫째 이제 우상.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하늘 그리고 땅에 있는 거 또 땅 아래 땅 아래나 물속에 있는 이런 것이죠. 네,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물속에 이런 것들의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는 거, 절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가서 그것을 신으로 경배하고 전함 섬기고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를 숭배 그런 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 하늘에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해와 달과 별들, 우리가 1월 성신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해나 달이나 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숭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 뭐냐면은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섬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어떤 것들이 형상을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고 절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예,
로마 카톨릭이라고도 그러고 이 천주교에 보면 어때요? 누구 상을 만들어요? 만인성당 위에 예수상을 만들어놨죠. 예수상. 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상, 마리아상을 만드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아 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모가 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상을 만든, 그럼 그 사람, 그 상 앞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옛날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거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사형을 시키는 사형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의 이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인에게 어떤 심볼이 된 거예요. 상징이 됐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상 앞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십자가상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십자가도 뭐냐면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단들 가운데에서는 이 십자가를 절대 교회에 못 두게 하는 이런 이제 교단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때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당군상을 전국의 대한민국에 수많은 곳에다 당군상을 만들고 또 더 많이 만들려고 하다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적 있죠. 이게 당군상. 우리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상을 만들어서 또 우리라는 당군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군교, 이게 민족 종교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숭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예수상, 마리아상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이라든가 어떤 또는 장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어떤 그 불상을 만들었어요. 막 몇십 메타 높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뭡니까? 숭배하는 게.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또 로마 카톨릭, 바티칸 성당에 수많은 성인들의 상을 쫙 만들어 놨어요. 성인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순교를 했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런 위인들,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또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경에 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막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그런 종교에 자기들의 신의 신상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상 숭배. 여러분 북한에는 김일성 상이 있죠. 김일성. 김일성의 동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여러분 어때요? 거기서 다 경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신적인 존재예요. 민족의 태양 막 이렇게 하죠. 태양궁전, 금수산 궁전에다가 김일성이 죽었는데 이 시체를 어떻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무덤에 지내지 않, 그 묻지 않고 김일성, 김정일 시체를 금수산 궁전에다가 지금도 안치해놨지 않습니까? 소련에서 하던 그 방법을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썩지 않게 해서 그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김일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는 그 너를 낳아준 부모는 육신의 부모고 김일성은 너희의 진정한 영혼의 부모다. 그래서 김일성을 수령, 어버이 수령동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김일성을 그렇게 진짜 부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은 북한에서 뭐냐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우상으로 숭배를 받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이런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를 숭배하고 절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 어떤 해와 달과 별, 이건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또는 짐승을 여러분 보십시오. 인도에는 어떻게 힌두교요? 소를, 그걸 신으로 섬겨.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뱀을 신으로 섬기는 데도 있고, 각가지 이런 어떤, 이 피조물 또는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것을 숭배하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김일성 이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때, 예, 한번 거기 그림을,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7년 대환란 때,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예,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거짓 선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 아,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제, 바다에서 나왔던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어디다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워놓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도록 한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어떻게 우상 숭배, 이게 일종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당군을 막 숭배한다든가 적그리스도 또 김일성 어떤 이런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냥 존경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으로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고 사당을 짓거나 뭐 제각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해가지고 조상을 모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예.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우상을 위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에 가담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굉장한 어려운 과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기도하고 이겨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그 발람이 가르쳐준 꾀로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할 때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제사 음식 이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떤 우상을 위해 재물을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모르고 이제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먹으면 반드시 영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어때요? 우상의 재물을 왜 안 먹냐? 이거 먹으면 내 영이 더러워져. 그리고 이런 걸 먹을 때 악한 영이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모르고, 야, 우상의 재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뭐,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의 재물, 먹는 사람들이 어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고 몇 번이나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어떤 하나님보다도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이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를 자기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식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가 우선이냐 자녀가 우선이냐 이런 게 있어요. 자녀 교육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목회에 올인하고 주일에 올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 자녀를 막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있잖아요. 자녀가 먼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돼요. 전에 박용규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분당이 됐는데 성남 지금 뭐 대장동 사건으로 난리인데 분당이 성남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성남에 성남제일교회 박용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 성남이 저도 군대 가기 전인데 이제 수십 년 전이에요. 가면은 황토밭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뭐 아파트도 아니고 뭐 연립주택 막 이런 걸 단독주택 이런 걸 짓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가가지고 성남이 개발될 때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5천 명까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근데 이분이 그분도 머리가 좋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의 DNA를 봐서 그런지 공부를 다 잘해. 그래서 서울로 강남으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이제 고등학교 보내가지고 대학을 보내려고 교인들이 그렇게 눈물로 붙잡는데도 뿌리치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치셨어. 그래서 갑자기 온몸이 다 굳어져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몸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전 세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국 한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천국에 오더라.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 죽으면은 그렇게 천국에 오더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목사들도 지옥에 간 목사들이 너무 많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1,000명 정도에 1명 정도가 천국을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때요? 엄청 다시 깨어나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한인 교회가 있는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불행하고 싶은 사람, 실패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코 잘 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나중에 많은 대가를 지불.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뭐가 우상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성공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돈이 더 소중하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뭐 그게 또 자녀가 아닌 뭐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이런 어떤 가정이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절대 우상은 잘 되지 못합니다. 자, 왜 이제 우상 숭배하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말씀드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디 간다 했어요?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지옥에. 근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죄가 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잡신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면 어떤 형상이나 모양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 있어요? 영이시에요.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예수님은 보긴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뭐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2계명을 범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그런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겠죠. 섬기거나. 제2계명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2계명을 범하는 그런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첫째, 귀신이 틈을 타요. 우상 숭배하면. 네, 여러분 어떻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신, 잡신을 섬기는 거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잡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 집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지. 집안 이거는 망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늘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사가고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꼭 이사가면은 먼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에서 다른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이면 그 집안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끔 어떤 집을 이사가고 사서 이사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폐가라는 막 그런 집이 있어요. 왜? 그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죽고 무슨 사고가 생기고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무서워서 그 집에 이제 나중에 안 들어가고 안 살려고 해. 그러니까 그냥 비워두는, 지나는 사람도 좀 섬뜩하고 이제 저희가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거기 악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땅에 저주가 흐르고 있든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첫째는 귀신이 틈탄다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돼. 자,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보면요, 거의 다 지구상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은 다 거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태국, 미얀마를 비롯해 스리랑카라 등등 이런 나라들을 보면 불교 국가들이 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참해. 뭐 중동에 있는 오일머니로 해가지고 좀 나라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그 특권층만 좀 괜찮게 살지 그 밑에 있는 여성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비참합니다. 비참해. 탈레반 이번에 아프간 다시 여러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해? 하나의 그냥 이게 도구예요. 도구.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이게 뭐냐? 다 그게 알라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을 섬기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 이슬람교도를 봐보세요. 악령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인권이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종교. 그런데 봐봐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토속 종교나 이런 잡신이나 이런 잘못된 종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저주받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도가, 여러분 힌두교 대부분 힌두교인들이 많죠. 근데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인도 사람들은 거의가 뭐 특권층 일부만을 제외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 인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거지가 제일 많은 나라일 거예요. 그 나라는 인구를 정확히 몰라요. 예, 이게 뭐냐면은 뭐 호적이나 이런 게 뭐 필리핀 같은 데도 없지만은 인도 같은 나라는 호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예, 그런데 길거리에서 반절이 살다가 반절이 죽는다고 이제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도에 그런 놀라운 그런 이 뭐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누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지 아세요? 예? 야,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제가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해야 될란가 본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가면서 너희는 만민에 가서 뭘 전하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죠. 이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다.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죠.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니까 핍박이 나가지고 주님이 흩어지겠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더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지역을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쫙 지역을 나눠서. 그런데 도마가 있죠. 도마가 누구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죠. 의심 많은 도마가 딱 뽑았는데 뭐냐면 인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못 간다고. 아니 어떻게 인도를 가냐고, 인도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인도에 한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령 받아서 바로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AD 그러니까 72년 경에 순교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이제 수년 동안 지금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여러분 가야국이 저쪽에 있던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가야국의 김수로 왕이 뭐 원래는 뭐 알에서 깨어났다 어쩌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김수로 왕의 그 왕비가 뭐냐면 인도 사람이에요. 허왕으로 하게 해가지고 원래는 허왕 혹옥인데 허왕으로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가 이런 것을 역사학자들이 쫙 조사를 해보니까 뭐냐면은 도마가 있잖아요. 가야국에 가가지고 한 6년 동안 우리나라 이 가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수로 왕의 신부를 소개를 해가지고 그 신부가 여기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야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라는 게 지금 그 도마라는 영주에 가면 사내가 히브리어로 어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래서 영주의 어떤 산을 보여줘서 가서 그 산을 전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보니까 모르는 글씨가 써져 있는 거 거기에. 그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도마예요. 도마. 그래가지고 아 여기까지 도마가 와서 이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어떤 그 큰 도리가 거기에 새겨져 있대.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그런 뭡니까 예일대학에 가서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인류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야국이 진짜로 그런 어떤 기독교 국가에 있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야까지 왔던 그 도마가 다시 인도로 갔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또 이제 선교를 하다가 에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거기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인도로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인도 인구는 뭐 몇십억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전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현재 인도의 기독교인이 3,900만 명쯤 돼요. 그 우리나라가 많았을 때 한 막 1,300만 이랬잖아요. 3,900만이나 되는 거의 지금 인도 인구가. 뭐, 퍼센트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인도에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있잖아요. 인도 인구가 거의 절반이 거의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집도 없고 길거리에 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 인도에를 여러 번 갔대요. 매년. 그런데 한 번은 첸나이라는 그런 지역을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그때 깜짝 놀랐대요. 거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거지들이 길거리에 달달해가지고 가면은 도와달라고 있잖아요. 막 여기서 도와달라 저기서 도와달라 하는데 첸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갔더니 그 첸나이 지역이 기독교인이 한 2천만 명 돼요. 두 주가 합쳐져 있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는요, 이야, 거지가 한 명도 없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나 높은 어떤 경제적인, 인도에서 살지만 이런 데가 있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 도마가 와서 복음을 주로 전했던 그런, 그래서 도마 기념 교회당도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그런 땅에 살고 있지만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절반이 거지가 돼가지고 길거리 구걸하다가 언제 죽는,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복의 그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기는 똑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그 지역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말씀드려요. 6.25 전쟁 이후 지금부터 거의 7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정말 거지 중에 산 거지들이 사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뭐 때문에? 정치를 잘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정치 잘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좀 잘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죠. 우리나라 이게 그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에도 계속 뭐 군사반란, 무슨 뭐 혁명 일어나고 뭐 독재나 뭐 해가지고 난리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가 만복이 오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 우리가 그동안 조선시대에 여러분은 2조 500년 동안 유교, 예? 그 전에는 원래 불교가 이제 고구려 시대 372년 정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신라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게 불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가야가 여러분 원래 더 빨리 복음을 훨씬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랬던 나라인데 나중에 가야가 신라의 편입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그 다시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 잿더미 같은 그런 나라의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 조선의 우리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냐. 그런 막 선교 보고 보내고 있죠. 사진 찍어 보는 거 보면 그렇게 비참한 나라죠. 근데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북한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휴전선 저 위쪽에 북한이 있고 이 남쪽에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이 남한 있잖아요. 그럼 북한은 왜 못 삽니까? 원래 해방 이후에 모든 공업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부 북한에 집중돼 있어서 이 남한보다도 훨씬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라든가 개인 국민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 어디? 지금 세계 빈민국으로 완전히 전락해가지고 비참하게 살잖아요. 언제 고난의 행군할 때는 350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뭐 할 때. 그렇게 많이 죽고 지금도 영양실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 있어. 똑같은 땅에 똑같은 그런 민족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저기는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해요.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이 틈타죠. 우상을 숭배하면은 삶에서도 축복이라는 게 없어. 반드시 이런 저주가 임해. 저주가. 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으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겠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겠죠. 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인 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요? 3,4대까지 저주가 이르게 안 돼요. 3,4대. 그냥 자기만이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하면 내 자식 3,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데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조상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예요. 뭘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가서 팔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자녀도 없고 비참하게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상 숭배를 싹 다 척결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 그럼 그 후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1,000대까지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 지옥 가고 안 가고 이건 이제 죽어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삶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망해요. 미가의 집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때요? 그 집이 다 망했어.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단지파가 왜 사라졌어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갖고 또 그 하나님 주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주일날 저녁에 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땅을 그걸 얻어야 내 기업을 안 얻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거를 우리가 얻으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항상 어디 있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는 피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는 축복 못 받아. 나중에 단지파 꼴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고 싹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고 역량 같지만 그건 되게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예, 그래 단지파가 그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지파가 사라지게 돼. 이스라엘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상 숭배한 나라는요 다 그런 집안이든지 뭐든 다 망해. 끝까지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때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한 모든 나라 애굽이나 바벨론이 이런 나라 일본도 여러분 왕을 예,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신처럼 숭배하도록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이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망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 못 갑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여기 나오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계속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창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못 받아.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면 어디? 뭐 천국에서 많은 것처럼 연옥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어디가 연옥이 있어? 다 이런 연옥을 만들어낸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 되면 그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러분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요구로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 앞에 다시 구절을 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 거기 보면 그래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 이거 나오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천국 못 간다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지. 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생명책.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꿈의 교회 교인 명부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늘 아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때요? 첫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하고 예수 믿기만 한다? 계속 죄지며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 천국 못 가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이분을 믿어. 믿는다는 것을 믿음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걸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주여 하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반드시 뭐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만 강조해. 여기만 이것만 믿음만 강조해. 이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알곡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회개를 강조 안 하고 믿음만 강조한 데는. 그리고 행함 이런 거 말하면요 행위 구원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나아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늘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행해야 된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행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자와 주님으로 나를 영접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 이름 생명책이 이제 기록됐어.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그래. 이걸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러면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이 이름이 지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 이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면 안 돼. 이름이 기록됐으면 그대로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구원파 같은 사람들 아니면 또 잘못된 사람들은 뭐라 해?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한번 다시 더 하려고 했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그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함으로 내 이름 생명책 기록됐어.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해? 가서 우상 숭배를 해. 우상 숭배를. 그러면 생명책이 어떻게 돼 있어? 이름이 지워져. 생명책의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 우상 숭배하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보니까 뭐요? 뭐가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아,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아마 뭐 어떤 교회 가기만 하면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막 회개 이런 것도 없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 이게 순단 마귀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 내가 잘못하다 죄 져가지고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면 내가 다른 사람이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보면 어때?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막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황제 숭배를 하는데 안 해. 황제 그 상을 만들고 안 하면 막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가서 황제 숭배를 해. 그러면 육신의 생명 살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도 그 안 하고 그걸 핍박을 이겨야, 그래야 믿음을 지켜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둘째 사망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 무조건. 너무 저는 이게 철저하게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막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한 거야.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지옥이야 인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천국 갈 줄 알았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자, 이 금방에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어디 가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다시 도표 보여주세요. 이거요. 자, 이제 이 대환란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처음에 일곱 나팔장이 저쪽이
첫 번째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고 나서 얼마 있잖아. 3년 반이 딱 되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 적그리스도가 출현.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요. 근데 이 지도자가 암살을 한번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 다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게 되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 이건 바다에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두 뿔이 있고 예수님은 흉내를 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이 나와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 이 바다에서 나온 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 적그리스도 우상,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죽이더라고. 만약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 이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우상에 절하라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 다 죽인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죽인다고 이거 하라고 안 하면 다 죽인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 죽으려고 짐승에 경배하고 우상에 절하고 또 666표를 받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 이 백신을 맞으라 보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안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많이 맞았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하면은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된다. 지금 막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근데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 또 불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뭐 강제적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연방정부에서 바이든이 뭐 전부 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막 받아라 안 받으면 받는다 또 애플이나 이런 데 뭐 큰 이 회사 이런 데서는 그 안 받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출근을 못하고 재택근무를 해라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미국 같은 데서 그건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그런 행정명령을 남용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공화당 그쪽에서 소송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코로나 백신을 강제로 받으러 안 받으면은 공공장소 출입을 못하게 한다. 어떤 여러분 이제 그런 받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받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무슨 패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666표 받으러 갈 때 안 받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은 과연 이런 것을 끝까지 나는 죽어도 경배할 수 없다 죽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또 죽어도 나는 666표 받으면 지옥에 가니까 절대 안 받겠다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을 이런 게 돼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무리 베드로가 그러지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그런데 막상 계집아이 앞에서 뛰게 돼 너도 예수 앞에 죽은 거 나 예수 몰라요 네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예수 내가 다 봤어 아니다고 막 그러면 맹세코 저주하면서 막 그러면 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나는 죽어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 안 받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결심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큰 소리 쳤어도 다 여러분 표 받고 666표 받고 우상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지 않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저축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14장 한번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적그리스도예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속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구와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여기 뭐예요? 거기 나와봐요. 불구와 유황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 이게 어디에 계세요? 지옥이지, 지옥. 뭐를?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도 예수님 앞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서요? 지옥에서. 아, 지옥에서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아우, 내가 오늘 그 영상을 내 우리 서목사님한테 좀 찾으라고 하고 보내주라고 해서 봤더니, 아, 지옥을 보니까 진짜 아, 너무 무서워. 내가 끔찍해가지고 도저히 여러분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더라. 너무, 아마 실제는 그보다 더할 건데, 와, 막 소름이 돋고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무서운 지옥.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 666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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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자, 시간이 무한대. 자, 다니엘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여기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지역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높이가 한 30m, 60규빗은 한 1규빗이 한 47에서 50cm 정도 되니까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한 5m 정도 그렇게 이제 3m 정도 되는 그런 그 행을 쫙 금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라평지에. 그래가지고 보겠어요. 2절부터 계속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네, 계속 보겠어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비료와 숭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뭐하라? 절하라. 네, 계속 보이죠.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안 하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죽인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겠어요? 자, 계속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그랬는데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돼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누가 고자질해 갖고 데려와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면 너희 봐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이제 태워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한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이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불물불 속에 집어넣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 안에 있어도 당신의 금신상이 절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사랑이 어떻게 해? 자 19절 계속 봐요. 느부갓네살 사랑 분이 가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받고 명령하이르니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7배나 뜨겁게 불 속에 집어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보니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네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을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안 하면 집어넣어서 던져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안 해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죽어도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 한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데 죽더라도 안 하고 여기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지만 다른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짐승과 우상이 아니라 어떤 우상 숭배라도 하지 않고 죽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2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21장 8절. 거기 보면 그러나 두려운 자, 믿지 않은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은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든 이거의 둘째 사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생명체 이름 지어지고 예수 믿어서 지옥 가. 그런데 우리가 죽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